싶은데 진짜 상문의 기운이 와요. 느껴져? 상갓집. 이 뭐 집안에 돌아가신 분이 없으면은 누가 뭐 상갓집 방문을 했든지 언니가 안 되면은 신랑이 갔든지 뭐 말을 안 하고 갔을 수도 있을 거는 같아. 아니 애기 아빠는 안 갔고요. 제가 저는 한번 갔다 온 적 있어요. 마지막 몇월 달인지 모르겠는데 올해 갔다 온 거. 예 네, 맞아요. 올해 갔었던 거 같아. 네. 언니도 상갓집을 내가 가면 안 좋다는 걸 스스로 알아. 네, 맞아요. 알아서 잘 안 가요. 맞죠? 네. 그러면 안 가야 돼요. 웬만해가지고는 가면 안 돼. 그게 몇 달이 됐지만 그러한 기운이 아직 언니한테 있거든. 그게 내가 느껴지니까. 아...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일반인들은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상문 부정이라 그래갖고 상갓집 갔다 갔다 묻어오는 거를 몰라. 그러면 그게 1년 있다가도 보일 수도 있는 거고 5년, 10년 묵었다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이 동안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나중에 이제 그게 안 좋아진다든지 뭐 부부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는다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딱 막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진짜. 크게 봐가지고는 진짜로 뭐 다쳐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무섭거든. 무서운데 언니는 가면 안 돼. 신랑도 사실은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서로 원래 조심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하게 가지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거든요. 분도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심하시고 가실 때 할 수 있는 비방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뭐 고춧가루라든지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알려드릴게요. 물어보시면. 근데 그렇게라도 조금 비방을 하고 가셔야지. 아니면은 그냥 어서 오세요 나 따라와요 이거 언니는. 그런 몸을 조금 갖고 있기 때문에. 알았죠? 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막 식은땀이 난다든지도 있을 것이고 뭐 두근두근 거리는 것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갱년기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내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이혼할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서류 정리한 지는 한 오래 됐어요. 그럼 같이 살고는 산지대? 살고는 있어요. 나는 두 분이 안 산다가 나오거든. 네.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서류는 정리했고? 네, 서류는 정리가 끝난 상태고요. 살기는 같이 살아요. 그럼 같이 왜 살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솔직히 둘째가 어렵기도 했고요. 애한테 먼저 큰 애하고는 상의를 해서 서류 정리를 한 거 맞고요. 둘째는 이렇게 어린 것도 있지만 이혼이라는 말을 아예 못 꺼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서류 정리만 하고 전 또 이제 좀 잘 살아보려고 가게를 하면서 좀 뭐라 그래 좀 안 됐어요. 솔직히 그걸로 확 완전히 쫄딱 좀 말아먹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서류 정리하고 밖에 따로 살다가 이제 뭐 월세 부담도 있고 이래서 다시 들어와서 살았는데 또 이제 저도 먹고 이제 또 빚이 있으니까 갚아야 되는 그게 이제 주관만 하다가 안 돼서 이제 애기 아빠 회사에 사람을 모집한다 이래서 그쪽에 한 2년 정도 근무하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지금 다른 회사로 옮겼거든요. 이렇게 떨어질라 해도 안 된다고 딱 자르니까 제가 뭐 지금도 솔직히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없는데 나갈 제가 너무 일을 많이 서류 정리들 있잖아요. 할 때 네. 이제 이혼하신 게 서류 정리가 돈하고 여자 관련이었죠. 아니요. 그러면 첫째로는 어머님 때문에. 누구? 어머니. 시어머니. 근데 돈 여자는 뭐지? 돈? 돈은 제가 이제 까먹어서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혼을 누가 하자고 한 건데? 제가요. 제가 했어요. 어머님이 제가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이제 앞으로 안 해줘서 이제 나
네가 이딴 식으로 하나 이 처음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구나. 그런 걸 바라지도 않았고 솔직히 제가 못 살아도 그 이제 한 이제 애기 아빠가 해외 있으면서 할 도리는 다 했는데도 나중에는 저를 계속 그렇고 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재산을 안 내줘서 제가 며느리 노릇을 못한다 이라고 막내가 전화가 왔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막 심한 욕을 처음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그냥 너하고 못 살겠으니까 나 재산 필요 없으니까 그냥 정리만 해도 이래갖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그거는 어머니 때문이 아니잖아요. 너무 그것도 심했고 제 큰 덩어리는 사실은 돈이거든. 돈. 네, 맞아요. 돈. 돈이고 사실상 옆에 지금 그 남자 있잖아요. 남편. 네. 남편한테 사실 저는 여자도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여자가 마르지는 않는 사람. 우리가 돈이 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 쓰듯이 여자가 마르지는 않는 사람. 굉장히 건의적이고 자기 손 안에서 다 굴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근데 그렇게 살고 있으면 부부관계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각자 그냥 이렇게 있는 거야? 네. 애기 아빠는 안방, 저는 이제 거실에서. 어차피 저만 주야간을 하니까. 그냥 그러면은 애기 아빠가 언니 보고 들어와서 살으라고 한 거예요? 아니요. 이혼하면서 집을 제 앞으로 해주셨어요. 하면서 아무것도 필요 없다. 집만 그냥 해도 이랬는데 그거를 담보로 해서 제가 가게를 하는 바람에 다 넘어갔거든요. 그래갖고 보증금 조금 마련해서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남편은 뭐 하고 있어요? 회사 다니고 있어요. 헤어지신 지 얼마나 되셨어? 지금 한 7년 정도? 서류 정리 7년 되는 것 같아요. 안 살고 싶죠? 네, 솔직히 말해서. 한 집에 지금 있는다고 해가지고 뭐 부부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각자로 살고 있거든요. 그냥 눈보다 못한 사이예요. 남보다 못한 사이. 근데 왜 이러고 사는지를 모르겠어. 솔직히 저 때문에 그렇다고 솔직히 지책감이 솔직히 많이 있거든요. 언니가 스스로? 네. 이제 이제까지 벌어다 준 걸 모아지는 못할 망자 다 깨먹어서 그 부분도 솔직히 미안해서 지금 관계가 어중짱게 진짜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남편 있잖아요. 네. 남편 돈 없다는 얘기가 안 나와. 남편이. 지금 자기 앞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 무슨 뭐 나중에 받아먹을 재산이 됐든 뭐가 됐든 무언가는 있겠죠. 네. 근데 그걸 안 해주겠지 지금 앞으로는. 안 해주는 거겠지. 그렇겠죠. 지금 서류 정리하고 한 1년, 2년 있다가 부모님도 뵈러 안 가요. 안 가는 상태에다가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거는 안 살고 진짜 말씀드렸지 안 살고 싶은데 지금 거의 일주일 내내 술을 먹거든요. 퇴근하고. 그러니까 혼자 나누면 어떻게 될까 봐 그것도 걱정이 되고. 그거는 걱정이 돼요.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딱 제가 솔직히 내 것 그거를 잘 못해요. 야 힘들다. 신랑도 신랑 나름대로 속이 얼마나 썩었겠어요. 언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 사람은
뭐 이거다 언니는 지금 안 살고 싶다. 둘이 나는 지금 합이 안 됩니다. 이게 얘기를 주는데 지금 신랑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가정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신랑은. 근데 두 분이 무슨 깊게 대화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언니랑 뭐 어떻게 해본다든지 이런 거는 아예 이제 넘어간 거야. 뭐라 그래야 돼요? 조금 솔직한 대화를 하고 싶은데 하게 되면 어느 포인트에서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욱하고 안 그러면 다 때려 부시니까 이제 제가 딱 놀라는 시점에서 그냥 말을 못 하겠어요. 지금 신랑하고 같이 안 살면 언니 안 돼요? 안 살아도 되지요. 안 되지는 않아요. 애기 몇 살인데? 지금 큰 애가 22살이고요. 작은 애가 지금 16이요. 다 키웠네요, 그러면. 네. 그냥 한 집에 있다가 둘 다 잘못되겠다가 와. 한 집에 있다가 언니는 남편이 맨날 뭐 술 마시고 뭐 안 좋게 될까봐 막 그거 걱정이 돼가지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 그것도 맞아. 이 사람 워낙 욱하는 사람이니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것도 맞는데 니 먼저 살고 봐라. 우리 할머니 말씀. 그러니까 한 집에 있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사실은 언니가 옛날에 그러니까 과거예요. 과거에 신랑한테 맞기도 많이 맞았대. 근데 이 욱하는 성질에 사람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멀쩡하게 있다가 뭐 때려 부수는 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잘못해갖고 뭐 던졌는데 언니가 뭐 잘못 맞았다든지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계속 같이 살아야 돼요. 안 살면 안 돼요 물어보는 게. 걱정을 이 사람이 걱정이 돼서 이제 있는다고 하는데 둘이 같이 있다가 둘이 다 죽는다고 네 살 궁리를 해라. 너무 이 골이 너무 깊어가지고 조상이 됐든 뭐가 됐든 만약에 뭐 푸는 게 있잖아요. 푸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상. 그리고 7년 전에 이혼을 했잖아. 아유, 이혼은 잘했단다. 그리고 또 그것도 있대. 언니가 있으면서 사실 나는 신랑이 벌어놓은 준 돈을 내가 다 까먹었다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시기하고 때가 있거든? 때가 있는데 언니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왜냐면 언니는 노력했어요. 그렇다고 해갖고 언니가 흥청망청 막 내 하고 싶은 다 하고 살긴 했지만은 그래도 막 아무거나 다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노력했는데도 안 돼. 시기하고 때 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시기가 안 맞았던 거고 또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대신에 좀 진짜로 떨어져서 나가가지고 내가 뭐라도 이제 해보면 내가 노력한 만큼 이루어지는 건 있을 거야. 인복이 없어. 본인이. 신랑복이 이만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 복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거든. 지금 남자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알아 남자가. 네. 나오라고 할 건데. 맞아. 그러니까 차라리 그 사람이라도 있으니까 지금 언니가 살거든. 그러니까 의논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살 공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애는 큰애 같은 경우 다 컸잖아 이제. 다 네. 컸고 둘째만 케어 조금 하면 되고. 네. 둘째도 4년만 케어하면 된다. 성인 되는데. 작은 애를 저하고 이제 누나한테 좀 보내놓으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애가 상처 안 받을까요? 누나하고 사이가 좋잖아요. 그래도 네. 사이가 좋잖아. 엄마보다 사실은 누나를 더 따른다. 네. 얘기를 잘 해가지고 다 이름 알아들어. 요즘 애들이 나이만 16살이지 시그니 멀쩡해요. 어른들보다 더 잘한단 말이야. 얘기 잘해가지고 잘하면 될 것 같아. 아, 온몸이 아프다. 아니, 많이 맞았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야. 아니에요. 어, 쓰는 거 완전 겁에 질려 있는 거야. 항상. 그냥 폭력은 그렇게 없어요. 거의. 어쩌다 진짜 물건 던졌는데 내가 맞고 때려 부시고 그거는 했는데 이제 말이 너무 그러니까는 뭐 이게 아까도 했잖아 뭐 던졌는데 잘못해서 맞는다든지 뭐 맞아요.